무시동이토를 쓰다 보면 가장 그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역시나 기동을 시켰을 때 나오는 그 목탁 소리, 그 펌프에서 끌어올리는 기름을 끌어올리는 그 특유의 그 똑똑거리는 소리 때문에 많이들 좀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인터넷상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으로 소리를 죽이는 게 있는데 뭐든지 다 좋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로 내가 하기 편한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드네요.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게 고정이 돼 있는데 이게 연료 펌프예요. 이 부분에서 기름을 짝짝짝짝 빨아들이면서 소리가 나는 건데 그게 단수에 따라서 온도를 높이냐 떨어뜨리냐에 따라서 조금 소음의 차이도 생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뭐 흡음재로 감는 분, 락앤락으로 넣는 분, 클레이 점토로 하는 이렇게 붙여가지고 방음하는 분, 근데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 스타일은 다이소에서 파는 이 클레이 점토 이걸로 금액 2,000원 이걸로 한번 제가 한번 방음을 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시동 히터가 보면은 거의 다 대동소이하죠. 디자인 자체는 겉에 사인이 철제 여기를 이 풀러서 열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이거는 경유를 집어넣을 수 있는 탱크. 아래쪽이 이제 히터가 되겠어요. 거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고 원리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뭐 방음하는 거다 참고해서 하시면 그래도 많이 잡힐 것 같아요. 딱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여기 보면 이렇게 선도 꼽아져 있고 고정도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여기 고정되어 있는 여기 이 고정되어 있는 볼트 부분을 먼저 풀어주세요. 집에 이런 공구 하나 있으면은 굉장히 작고 이렇게 알뜰하게 쓸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딱 보니까 이 지금 이 볼트 여기가 딱 맞죠? 이 정확히 8mm이네요. 지금 보니까 이 8mm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비닐을 이렇게 대충 돌돌 감으면 그냥 이런 테이프 있죠? 우리 스카이테이프 이런 테이프를 가지고 뭐잘 감고 못 감고도 어떤가 그냥 대충 이 비닐을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감아주세요. 그리고 이 끝에도 이렇게 캔디처럼 캔디롤이라고 하죠? 캔디처럼 이렇게 딱 여기도 양쪽도 그래도 일반 랩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얘가 왜 그러냐면은 이 뽁뽁이 완충 비닐이 그래도 일반 비닐보다는 두께감이 있잖아요.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랩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막 섬세하게 이렇게 뭐 작업하는 거 아니고 이거는 양쪽 끝을 캔디 이렇게 쫄라매주듯이 이렇게 묶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위에다가 이제 클레이 점토를 반죽을 해서 철썩하고 딱 붙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냥 두툼하게 클레이 점토가 이 똑똑거리는 소리를 이제 잡아주게 되는 거죠. 클레이 점토가 좋은 점은 이게 막 늘러붙지가 않고 똑똑 잘 떨어져요. 깨끗하게. 그리고 열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락앤락에 뭐 어떤 흡음재를 넣어서 하시는 분들 다양하게 많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게 좋다. 내 스타일은 이거다. 그걸로 하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뭐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본인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저는 이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다이소에서 사온 성장기 IQ 쑥쑥, EQ 쑥쑥, 이 클레이 점토 다섯 가지 색깔, 오색이죠. 아주 예쁘네요. 이 점토를 이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이제 섞어 볼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잘 따라하실 수 있으시겠죠? 이렇게 아주 기분 좋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클레이 점토 아이들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야 이제 총각이니까 모르지만 이게 굉장히 뭐 묻어나지가 않고 이렇게 깨끗하게 잘 떨어집니다. 손에도 막 붙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꼭 고무차르처럼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이런 식으로 한 개는 조금 양이 부족하죠. 지금 이거를 비닐을 두껍게 감았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다섯 개를 다 반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반죽이 어렵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소프트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프트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쁜 보라색 우리 BTS 색깔이죠. 네. 아미는 아닌데 제가 BTS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마지막에 핑크핑크 분홍색 핑크핑크. 자, 다같이 조물조물 굉장히 커졌네요. 이거를 막 이렇게 툭 하고 붙이는 게 아니고 조금 최대한 반죽을 잘 한 다음에 우리 빈대떡만큼 그렇게 넓게 피지는 마시고 그래도 어느 정도 감싸기 좋게 이렇게 넓적하게 우리 접시 모양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서 아주 이쁘게 됐어요. 자, 알록달록 무지개색. 자, 이런 식으로 꾹꾹꾹꾹 눌러서 접시 모양으로 뭐 무슨 피자 도우 너무 펼치는 느낌. 모양이 진짜 그러네. 나 이거 왠지 이거 소질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 이 정도만 펼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땅바닥에 대고 이만큼 더 손보다 크죠.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참 색깔 진짜 먹음직스럽네요. 네. 이 상태에서 이 펌프 이 친구를 감싸준다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주고 이제 꾹꾹꾹꾹.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소리가 옆으로 여기에서 새어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소리가 새어나가지 못하게 이렇게 꾹꾹꾹 이런 식으로 밀봉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꾹꾹꾹. 뭐 안에 있는 어떤 장치에 영향이 절대 가지 않겠죠. 아까 그렇게 뽁뽁이로 한번 지금 감싸고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큰 고구마가 이렇게 칼라 고구마가 하나 여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더라고요. 하신 분들 보니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풀 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구마 큰 게 하나 나왔어요. 자, 다시 탱크를 제 위치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탱크가 원래 여기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고구마가 이제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다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 이제 케이스를 덮었습니다. 케이스 덮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케이스를 이렇게 잘 덮었습니다. 여기 점토가 삐져나오네. 네, 이쪽이 이렇게 점토가 들어간 거죠. 이제 탱크 이거 위치 잘 맞춰서 다시 뚜껑 덮어주시면 됩니다. 이 배기관을 꽂을 때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여기 끝이 이렇게 긴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끝이 이렇게 짧은 쪽이 있어요. 이 긴 쪽을 이 아래 이 기계 아래쪽 배기구에다 꽂으면 이게 각을 꺾었을 때 여기가 이렇게 길게 꺾이겠죠.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그러면 바닥에 떠버려요. 얘가 수평을 못 입고 그냥 넘어져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 긴 쪽은 항상 끝쪽 그 다음에 이 여기가 짧은 쪽이 이 기계로 바로 히터 쪽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모르면은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막 여기를 막 잡아서 막 꺾어버리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이기 전에 이 클램프를 먼저 이 배기관에다 집어 넣어주시고 여기에다가 얘를 끝까지 최대한 끝까지 넣어주시고 여기 이건 십자 드라이버로 조이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구멍으로 이렇게 긴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단단하게 조여졌죠. 이거는 이렇게 쭉 따라가서 배기판 앞쪽으로 이 홀로 빠진 게 항상 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쪽이 흡기가 되겠죠. 이게 지금 연료 기름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호수기 때문에 만약에 배기가 여기 있으면 이게 붙어 있으면 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흡기 쪽입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쪽. 그 파이프는 흡기 파이프는 이렇게 흑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기 파이프는 스텐 은색으로 되어 있고 흡기 파이프는 이렇게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플렉시블하게 잘 휘어지는 이런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꺾는 거는 힘을 하나도 안 들여도 가볍게 될 거예요. 이거는 뭐 앞뒤 끝이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꼭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집어넣고 꽂으셔도 되고 이걸 이렇게 꽂은 다음에 알맞게 휘고 집어넣으셔도 됩니다.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요. 네. 자, 이렇게 배기 쪽 파이프와 흡기 쪽 파이프가 연결이 이렇게 됐습니다. 클램프로 다 튼튼하게 조였습니다. 이렇게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벼운 재질, 플렉시블한 재질이기 때문에 뭐 누구나 꺾기 편합니다. 얘가 조금 아무래도 파이프가 단단하기 때문에 처음을 가장 짧게 이 각을 구부릴수록 좋습니다. 이 각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여기보다 높게 되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각을 최대한 짧게 그냥 과감하게 꽉 꺾어버려야 돼요. 여기를 이 끝을 과감하게 빡 꺾어야 돼요. 근다고 제가 끊어지거나 이게 뭐 눌리거나 하지 않는 절대 단단한 재질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여기서 그냥 팍 제껴서 짧게 각을 주세요. 그래갖고 나가야만 여기야 여기 이 바닥이 여기보다 높게 됩니다. 그래야 세웠을 때 얘가 서있죠. 얘가 블록 튀어나오면 아무래도 이게 중심이 안 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부품이 두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 은색 있고 또 검은색이 있어요. 이 은색이 이게 말 그대로 머플러입니다. 소음기. 이걸 여 끝에다가 이렇게 꽂는 거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소음기를 안 꽂으면 소음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얘가 깜냥 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검은색과 같은 색깔이죠. 검은색 흡기입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뭐 낙엽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말으라고 이렇게 약간 가드가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기가 뭐든지 이게 많이 들어가면 흡기가 많이 들어가면은 얘가 구조가 일어나요. 어떤 엔진이건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흡입 쪽 이쪽에 보면 안쪽에 보면 스펀지로 되어 있어요. 스펀지 푹신푹신한 이 스펀지가 바람을 적당하게 들어가게 합니다. 흡기를. 그리고 또 이물질을 걸러주기 때문에 이거를 꼭 꽂아주셔야 돼요. 안 꽂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쪽에 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클램프가 구성품이 3개가 딱 들어가 있어요. 이쪽 보시면은 클램프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는 나사처럼 돌리면 딱 맞게 들어갑니다. 그냥 한 개, 두 개, 그 다음에 이쪽에 쓸 3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소음기까지 클램프로 단단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동을 하고 나서는 여기를 절대 잡거나 이쪽에 손을 대선 안 됩니다.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소음기 쪽은 조심해야 돼요. 이 흡기 쪽이야 뭐 찬바람 들어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고 이 라인, 이 은색 라인만 조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든지 안전 제일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배기 라인, 흡기 라인 이렇게 연결은 다 된 거예요.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차에다 이 뜨거운 열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이제 배관이 되겠죠. 연장 배관을 사긴 샀는데 너무 조금 주시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늘려도 이만큼 밖에 안 돼. 이거 이게 길수록 좋거든요. 차 아래다 내려놓고 안 그러면은 이렇게 뭐 같은 거 박스 싸가지고 이 기계를 올려야 돼요. 한번 암튼 세워볼게요 이제. 자, 이렇게 기계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이제 이쪽이 아까 말한 것처럼 흡기 쪽이겠죠. 너무 이렇게 바닥 쪽으로 가 있는 게 좀 그렇다 싶으면 그래도 되는데 뭐 비 오는 그런 거 아니고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바닥에다 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생활방수는 되지만 너무 강한 비가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막 물이 흐른다거나 하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바닥하고 띄어놔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플렉시블한 재질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끈을 끈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걸으셔도 됩니다. 배기는 가급적이면 앞쪽으로 쏟아지는 것보다 뒤쪽으로 나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앞에 이렇게 토출구가 열기 토출구가 있고 이쪽으로 아무래도 좀 만지게 되는데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배기가 뒤쪽으로, 내가 계기판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토출구가 제 쪽으로 돼 있으면 뜨거운 열기가 팍 나올 수 있어. 배기 가스가 나오니까 그냥 가급적이면은 이 제 뒤쪽으로. 우리 모든 자동차나 바이크 보면 다 뒤에 있잖아요. 머플러가 앞쪽에 있진 않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런 데가 날카로워요. 생각보다 이런 데가 뭐 마감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칼처럼 날카로워요. 잘못하면 벨 수도 있습니다. 이런데 그러니까 항상 이런 날카로운 쇠 만질 땐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죽 장갑 같은 거 끼고 그렇게 만지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잘 세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자, 저는 이 흙기 쪽을 아까 택배 같은 거 보면 이게 이런 철사 와이어 있잖아요. 그걸로 이 전선 옆에 이렇게 같이 감아줬습니다. 살짝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러면은 아래쪽에 아무래도 이물질이 안 닿기 때문에 조금 더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떠 있죠. 배기구는 약간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 선은 뭔 선이냐면은 이 기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12V입니다. 12V 전원. 파워뱅크가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 거냐. 이 지금 이 선이 있죠. 이게 구성품에 들어가 있는 선입니다. 이 선을 여기에다가 꼽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꽂아준 다음에 이 선의 끝, 이 선의 끝이죠. 이 선의 끝에 보면 여기 이거는 휴즈 박스에요. 휴즈. 휴즈가 하나 있습니다. 뭐 과도한 전기가 잘못 들어간다고도 이 휴즈가 나가는 거지 이 기계로 데미지를 주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파워뱅크도 보호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끝에 보면 이렇게 체결할 수 있는 빨간 선과 검은 선이 있죠. 이 빨간 선은 플러스, 이 검은 선은 마이너스. 파워뱅크 단자에 맞춰서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계 특징이 뭐냐면은 12V가 잘 나오지 않는 약한 전기에서는 오류가 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파워뱅크도 충전 빵빵하게 시켜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거 같은 건 140A 파워뱅크니까 대략 해도 거의 1400W가 넘는 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계산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정도면 제 생각에 거의 며칠은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기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름 탱크는 5리터예요. 이 탱크는 5리터이기 때문에 뭐 5리터를 뭐들러 막 꽉 넣을 것도 없잖아요. 그냥 적당히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름은 뭐 등유를 넣으면 되나요? 막 뭐 넣으면 되나 하는데 경유입니다. 등유 넣으시면 안 돼요. 경유. 경유를 꼭 넣으셔야 돼요. 자, 그냥 적당히 테스트만 하기 때문에 일단 적당히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 2리터 정도 들어가겠다. 자, 리모컨을 이용해서 온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 기동되는 소리가 들리죠? 자, 딸깍딸깍 하면서 처음에 이 소리가 날 거예요. 오류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배관으로 이 기름이 천천히 딸깍딸깍 할 때마다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저 기계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좀 걸려요. 앞에는 그냥 찬바람만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연소가 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 전기의 힘으로 쉽게 말해서 기름 탱크에 있는 기름을 아까 연료펌프 지금 띡띡 소리나는 거 있잖아요. 그쪽을 통해서 이제 기계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공급이 완료되면 이제 점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첫 점화가 됐습니다. 첫 점화까지 오동작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설명서에 첫 점화 시 공기가 유입되어 E10이 에러가 뜰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E10 에러가 뜨더라고요. 2-3회 정도 껐다 키니까 점화가 지금 됐습니다. 약간 매캐한 냄새가 나오고 있어요. 절대 이렇게 손 대시면 안 됩니다. 열기 나오는가 테스트하려고 지금 한 거니까. 이 P4.0 이렇게 돼 있죠. 리모컨을 이용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온도를. 근데 실제로 제 차량 같은 경우는 경차기 때문에 거의 2.0만 나도 충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한 3.0 정도로 해가지고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따뜻한 바람 나오네요. 엄청 세네요. 우와, 3.0 이거는 엄청 세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소리가 나오는데 딱딱거리는 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2.0. 와, 2.0도 엄청 세. 와, 이거 환기 안 시키면 장난 아니겠네. 이거 엄청 세죠. 그러면
실제로 차에다가 했을 때는 진짜 창문 안 열고는 못 자겠네. 이렇게, 와, 어마어마하다. 이게 지금 딱딱거리는 소리 아예 안 나요. 좀 기름 빨아들일 때만 처음에 났지 시동이 걸리니까 그 소리는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소음은 지금 실내인데도 이 정도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노지로 나가면은 굉장히 뭐 그렇게 거슬리는 소음은 아닐 것 같네요. 내려보니까 1.6까지 내려가네요. 보니까 여기 보면 1.7, 1.6 리모컨으로 가장 끝까지 한번 내려봤어요. 1.6까지 내려가는데 1.6이나 2.0이나 뭐 거의 대동소이에요. 여기 가까이 가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자, 이렇게 설치 방법부터 이렇게 기동시키는 모습까지 제가 한번 뭐 허접하게라도 보여드렸는데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또 다마스를 가지고 노지 캠핑을 나가서 정말 따뜻하게 한번 스텔스 차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동해서 테스트까지 했는데요. 아, 진짜 따뜻하네요. 생각보다 거의 뭐 2단만 났는데도 와, 진짜 창문 안 열고는 다마스는 못 자겠다 그 정도로 뜨거웠어요. 물론 이제 밖에서 기동하면 이 배관을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밖에가 이제 추우면 추울수록 아무래도 여기서 살짝 식을 수도 있는데 선 자체가 워낙에 지금 짧기 때문에 다마스가 창문 높이가 낮잖아요. 그래서 거의 열 손실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따뜻하네요. 그리고 생각보다 아까 그 연료펌프 작업한 게 굉장히 조용해요. 이 실내인데도 그 정도면 아마 밖에 나가면 전혀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작업했던 그 클레이 점토 다섯 가지 색깔 있죠? 이거를 딱 보면 뭐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저 같으면 소금, 고춧가루, 설탕, 미원, 뭐 깨소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캠핑 갈 때 양념통으로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고 이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셔서 버리지 말고 그렇게 재활용하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허접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즐겁게 봐주셨다면 제 캠핑 영상도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